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길의 토크어바웃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노동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노동현 교수님께서 이틀 전에 그 한 뭐라 그럴까 토론회 가셨죠? 어제였습니까? 어제. 예. 거기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발제자는 아니었고 토론자였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당 대선 평가위원회라는 게 지금 활동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박상민 교수님도 어제 이제 그에 대해서 발제도 하셨고, 예. 저는 뭐 토론했는데요. 예. 다들 뭔가 이렇게 그 뭘 주변을 두드린다 그러나요? 예.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 담백하게 하지 않고. 예. 저는 그냥 솔직 담백하게. 지금 대선 패배 원인이 가장 뭐냐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략이 문제였고 뭐 메시지가 문제였고 뭐 토론 기술이 문제였고 네. 뭐 얘기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후보 자신이 문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이제 후보의 어떤 상품성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뭐 꼭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적재적소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적재적소. 예. 사람의 적성. 정치적 분야도 적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박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가끔 하러 오면. 예. 다 고민합니다. 뭘 해야 좋을지 늘 고민하거든요. 그럴 때 다 100% 저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합니까? 네 적성을 찾아라. 아,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비전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던데요. 예. 늘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예.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적성 맞는 일 찾으면 그 설사 레드오션이라 하더라도. 네.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 아무리 블루오션이라도 네가 별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예.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 정치 적성이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네. 알고 있고 그걸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축구가 위기죠. 예. 월드컵 본선에 가냐 마냐. 가냐 마냐. 예. 그 박찬호 선수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였으니까 예. 자 한번 투입해 볼까? 이러면 되냐는 겁니다, 제 말은. 야구 선수를 축구에다가. 그러니까. 예. 세계적인 그 컴퓨터 전문가, 보안 예. 전문가.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서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네. 그 정치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나갔다면 처음부터. 그 처음 브리스리 만들 때는 그 지금처럼 무슨 그 컴퓨터 보안 문제가. 네. 이 세계적인 글로벌화 이슈화도 안 됐던 때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쯤은 저 이 한국의 빌 게이츠처럼. 이 컴퓨터 보안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지금이라도 또 다만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예. 그 제기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의미에서 고언을 했던 겁니다. 예. 네. 제가 이 프로에서도 그렇고 반기문 저 사무총장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셨죠? 예. 정치적성이 아니라고요. 예. 자, 다행히. 더 망신당하기 전에 그만두신 게 지금이라도 사회 원로로서 조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예. 이회창 씨요. 그냥 그 법조계에 남아있었으면 대법원장 하셨을 거고요. 예. 김병로 대법원장 이후에 아마 존경받는 법조인은 남았을 겁니다. 네. 정치 돼가지고 속된 말로 엑스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예.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날 정도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정치도 잘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여기 나와서 박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정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정답을 얘기하고 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아니죠. 공자왈 맹자왈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치하면 잘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예. 교수들은요 그냥 이렇게 비평하고 겸손하신 비판하고 말씀이고요. 분석하고 예. 그게 적성입니다. 제가 정치하겠다 나선 순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걸 갖고 어떤 분들은 아, 왜 안철수를 폄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국민의당이 갈 길을 찾으려면 저는 다음에도 또 안철수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20% 받은 지지받은 자산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해볼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뭘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는
다시 방향을 잃을 것이다. 뭐 그런 저 고언이었습니다. 네. 네. 허구현 야구 해설가가 야구 코치가 돼서 올린 성적이 별로 좋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죠. 그러니까요. 바로 물러나왔죠. 네. 아, 뭐 또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또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는 저는 발제자라서 아, 예. 그런 프로그램에는 저는 참여 깊게 얘기를 뭐 못했습니다만 예. 아, 저는 노 교수님의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대선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가 책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정치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 대선에 떨어지면 다 정치 그만둬야 됩니까?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상품으로 3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우리 정당 정치 처음입니다. 네. 제3당이 무려 38석을 얻어내서 네. 제3당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불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의 적성이 안 맞는 겁니까? 이걸 적성이라고 하는 건 딱히 정치의 적성이 누구 있다. 예. 옛날처럼 무슨 무리를 이끌고 예. 그런 정치만 정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혼용되면서 네. 그중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시대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예. 지는 겁니다. 그쵸. 대선에는 이기던 사람보다 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한 번 졌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적성이 아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요. 유승민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 예. 그걸 적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다시 재개 정치의 눈을 예. 적성에 맞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은 좋은 뜻을 하겠으나 예. 듣는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네. 오해의 아. 소지가 있는 말인데요. 예, 예. 대선 패배했으니 책임져라. 예. 대선 패배했으니 정치 적성에 안 맞다. 그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제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아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선 패배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 후보 본인에게 있고 네. 그 본인에게 있는 것은 정치 적성에 안 맞는 분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예, 겁니다. 그냥 노동일 교수님의 생각은 예.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그걸 자꾸 대선에 떨어졌으니 뭐 안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절대 겁니다. 절대 아니신 거죠. 그런데 예, 어제 국민의당 토론회 대선 평가 토론회였죠. 그죠? 그렇죠. 19대. 안 후보는 나와 계셨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안 오죠. 당사 아, 본인이 오면은. 본인은 이야기 못해서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자리가 아. 지금 거의 이제 하방했으니까. 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놓을 리는 없고 저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가치가 네. 대선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목을 맨다. 네. 주변에서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몇 번이라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의 우리의 정치의 물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기생정치와는 전혀 달라요. 예, 예.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가 제3당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양극단의 정치를 깨면서 네. 정치가 긴장을 하고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저는 지금 국민의당의 당 이름 네. 국민의당의 누구를 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제3당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에요. 네. 이 정당을 키워나가야 네. 또다시 국민들이 양쪽으로 싸워가지고 분열되면서 네.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것이고 예. 이 정치에서 안철수가 그러한 한계 자신도 돈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물론 안타까운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신도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저는 평론가의 자세라고 봐요. 네. 뛰어들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네. 제3당은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고 봐요. 예.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존재 그것만으로도 국민의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뭐 의식서 의석이 지금 40석이다. 예. 설사 20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3당이 존재한다는 건요. 우리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양당에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몇몇 의제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홍준표 네. 후보도 신경 쓰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하다가 국민의당이 절로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반대로 또 집권당도 네.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화를 내는 이유도 좀 거기 있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쪽이라 생각하는데 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네. 우리 정당 정치의 일종의 민주화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도 예. 절대 동의합니다. 예, 예. 어제도 얘기했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분 내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은 예. 절대로 존재가 예,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예, 그럼요. 그랬었어요. 어제 김태일 교수도 혁신위원장이시죠. 예, 거기에 예. 얘기한 것처럼 이들 중에 정치의 진화고 진전입니다. 네. 저도 어제 얘기했다니까요. 국민의당은 예.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안철수 개
개인의 사당화처럼 생각하는 걸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거기에 기대면 안 된다. 예, 예. 예, 그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의당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회는 같은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박상민 교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나 노준일 교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나 양당제로 가게 되면 이게 또다시 패거리 전쟁으로 가고 또다시 대통령 한 사람 눈치 보고 또 공천받을 눈치 보는 이런 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당제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3당 4당까지는 한번 실험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 거죠. 그 가치 있는 정당의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데. 있는데 그러다가 적성에 맞으니까 아예 딴 길을 떠나버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언제나 아니라고 그런 거죠. 적성에 맞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다른 가능성 예를 들어서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새로운 국민의당의 지도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들어오고 나온 밀물과 쓸무늬 자유로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아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꼭 안철수여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핵심이 예. 안철수여야만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당 혁신위가 그러니까요.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찾고 계시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안철수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반대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방금 청취자분도 글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세요. 대부분. 반드시 안철수여야 되느냐. 아,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박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안철수가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미래의 국민의당도 반드시 안철수를 끼고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51번님 같은 분은 안철수는 학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은 4471번님은 안철수 대표께서 입장 표명 같은 것을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셨고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상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안철수에 대변되는 지도자상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신 것 같고 국민의당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3당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활로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 예, 개헌 예. 그렇죠. 이런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다음에 또 후보 상정하면서 거기에 기대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래야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걸 주도해 나가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면서 네. 본인들이 어떤 입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네.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선거구제 예. 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절대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뭐 폄하하시거나 안철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폄하하시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인가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었어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뉴라이트 출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무총장한테 그분도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유석춘 위원장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만난 적이 있었고 그러시군요. 지금 간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예. 상당히 강경한 좋은 뜻으로 강경한 예. 보수구나. 예. 조심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강경 보수라 얘기하겠습니다. 예. 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나섰던 분이고 태극기 집회에 나섰던 분이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고요. 예. 또 아버지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유명하죠. 이번에 유숙춘 혁신위원장을 왜 발탁했느냐 홍준표 네. 대표가 당의 칼날을 홍준표 체제로 바꾸겠다. 누구를 통해서 유석춘을 통해서 칼날을 그럼 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면은 친박을 끼고 가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간단한 네. 겁니다. 끝으로는 혁신위원장 예. 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 혁신위원장을 이름으로 해달라 예. 라고 하는 메시지를 홍준표 대표가 유석춘 위원장에게 지시를 준 거죠. 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석춘 교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 뭐 제 스마트폰 뜬 게 정의당 새대표 이정미 의원이 선출됐다고 이게 속보가 이정미 의원이 선출됐다고. 예상한 대로죠. 인천연합의 주주의 지지를 받았기 예. 때문에. 예상한 대로. 예상했던 네.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속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석춘 혁신위원장 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네. 뭐 대개 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이제 인적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고 바꾸는 게 있죠. 예.
근데 지금 선거나가 선거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네. 공천을 앞뒀으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물갈이 해서 뭐 대폭 새 인물로 교체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지금 새 인물들 쭉 세워놓고 앞으로 뭐 공천 주겠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들 공천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친박 청산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당은 저기 당기위원회 열어가지고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제명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직 바꾼다? 국민들 앞에 별로 이렇게 뭐 뚜렷하게 나올 거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감동 줄 것도 예. 없고요. 예. 천막 당사 한번 해봤고 이거는. 예. 지금 그렇다고 당사 헌납한다고 누가 이렇게 감동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별로 할 수 있는 게 뾰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유석춘 위원장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뭘 할 건지. 예. 뭘 안 하겠다는 것만 자꾸 얘기했죠. 출당 박 대통령 하는 것은 뭐에 칼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할 게 없고요. 네. 경제 민주화 우파가 추구할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우파는 더 우파다워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네. 정책 강령을 그쪽으로 더 바꾼다. 우리 경제 민주화 안 한다. 네. 그러면 그게 또 뭐 이렇게 크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사항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혁신위원장 뭐 약이냐 독이냐 하는데 약도 독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뭔가 왜 그 플라시보라고 있죠. 네. 위약 효과라고. 예, 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당시 잠시 위안을 얻지만 예. 그리고 잠시 힘을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별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약점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달로 뭐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노 교수님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새누리당의 혁신의 방향은 대충 잡혔습니다. 더 네. 건강한 보수입니다. 예. 그래서 집을 떠난 보수들을 끌어안고 예. 한국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보는 열어나가겠다가 예. 홍준표 호의 자유한국당의 좌표입니다. 자, 그런 당의 위상을 위해서 드디어 류석춘 교수령이 됐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시간이 됩니까? 예. 이제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혁신을 말로 하지만은 결국은 예. 홍준표 호로 색깔을 칠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행할 분으로 류석춘 위원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길의 토크밭 노동일 교수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